부두로 아저씨께서 끼니 걱정을 하게 되면 여기를 찾아가 보라 하셨어. 뭐야? 선사께서는 은혜시옵니다. 지난번 공부이공 절에 한 거하다 마을이 도둑났을 때 그 선사께서는 쌀성과 채물을 싣고 와 목숨을 공여해 주신 일이 있지요. 지난번 위경이 하사한 재물을 모조리 여기 퍼다 주었구먼. 부인께 오서 머무신다면 끼니 걱정은 아니하셔도 될 것이옵니다. 고맙소. 이 사람은 되었고 당분간 내 자식들만 좀 보살펴 주시오. 예? 어머니는 어찌하시려고요? 이 예미는 연주로 네 아버지를 찾아가 봐야겠다. 예? 전동택이 사단나고 집까지 불타버렸으니 내 아무래도 네 아버지를 찾아가 장차의 일을 상의해봐야겠다 이 말이다. 허니 예미가 돌아올 때까지 동생도 잘 돌보고 있거라. 알겠느냐? 금강야차시오이다. 아직 회차하시지도 않은 몸으로 소장의 검을 단번에 튕겨내시다니요. 자네가 봐준 게지. 상장은 앞으로 어찌하실 작정이시오이까? 어찌하긴 내 연주는 물론이 황도로 올라가 날 죽이려 했던 놈들을 찾아냈어. 모조리 도륙을 낼 것이야. 상장군, 지금 군사도 없이 필마 단기로 황도로 올라간다면 자칫 개죽음을 당하실 수도 있어이다. 장검이 아니라 군부와 조정의 충정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시는 것이옵니까? 내놈의 군부의 수장들을 욕보이고도 살아남기를 바랬더냐? 화근이들 싹을 미리 쳐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야. 뒤탈은 없을 것이옵니다. 내 손으로 결룡의 죄목을 베어야 할 것이야. 상장군, 이 사람과 손을 잡고 대회를 펼쳐보시겠습니까? 지금 남방에서 거대한 회오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오? 영영이 승천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말씀이옵니다.